우락수 1위 제품이 더욱 성능이 업그레이드되어 뉴 크리스탈 쿼트 플러스 제품으로 리뉴얼이 되었습니다. 구형과 신형을 동시에 사용해보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너스입니다. 저렴하고 성능도 좋고 작업성도 쉬우면서 마트에서도 구매하기 쉬운 국산 무락스 1위 제품이 바로 불스원의 크리스탈 라인업 제품 중에 코트 플러스 무락스 제품입니다. 줄여서 크커풀이라고도 불리우죠. 이 크커풀의 다음 세대인 뉴 크커풀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차량 페이스트 리프트 모델에도 사용하는 뉴라는 단어가 붙었는데요. 우선 파란색 용기에서 검은색 용기로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 자사 제품 대비 유효 코팅 성분이 30%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는데 그 차이점이 실제 사용시에도 체감이 될지 궁금했습니다. 18,900원에서 29,000원으로 2,000원이 인상된 금액이 감성적인 보틀 변경과 더불어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직접 사용을 했습니다. 넓은 보닛에 두 제품만 사용하기에 넓은 편이라 크리스탈 코트 플러스와 비교를 많이 하는 울티마 아크릴릭 스프레이 왁스도 함께 사용을 해봤으며 불스원 같이 대기업인 현대 모비스에서 출시한 오로르 클라로 제품도 되게 괜찮긴 한데 가격이 조금 애매해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차장 사장님께 추천받아 함께 사용을 해봤습니다. 먼저 도장면을 도깨비 페인트 클렌저로 정리를 한 뒤 IPA로 유분기를 제거하고 도장면을 4등분으로 나누어 코팅을 했습니다. 현대 모비스 오로르 클라로는 가격은 19,500원이며 10ml당 390원으로 4개 제품 중 두 번째로 높은 가격입니다. 파이어볼에서 OEM으로 제작되어 현대 모비스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클라로는 방호성, 발수성, 지속력에 특화가 되어 있다고 상세 페이지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사용하는 래피도 퀵 디테일러와는 다른 SiO2 성분이 함유된 유리막 코팅이라고 안내하고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내구성과 발수가 래피도보다는 클라로가 더 좋아 보일 것 같았습니다. 크커풀과 아크릴릭과는 조금 결이 다르지만 세차장 사장님 추천으로 테스트에 함께 코팅을 해봤습니다. 작업성이 아주 쉬운 건 아니지만 뒤집어서 2차 버핑하니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팅이 되었다는 느낌으로 도포와 닦임성이 느껴졌습니다. 케미컬 향기에 달달한 향이 섞인 느낌이었고요. 분사되는 트리거가 저렴한 일반적인 트리거라서 트리거 품질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다음은 불스원 뉴 크리스탈 코트 플러스 제품입니다. 가격은 29,000원으로 10ml당 418원입니다. 4개 제품 중 가장 높은 가격이고요. 트리거는 분사력이 아주 좋은 느낌으로 분사가 되었습니다. 불스원의 특유의 청포도 향이 났고요. 첫 번째는 도장면에 직분사하고 두 번째는 타월에 분사해서 두 번 코팅했습니다. 작업성은 여전히 신경 안 쓰고 버핑해도 깔끔하게 닦였습니다. 이 제품은 불스원 홈페이지에서는 묶음으로 할인 판매만 진행을 하고 다른 온라인 판매처에서는 아직 활발하게 단일 제품으로는 판매하는 게 적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불스원 크리스탈 코트 플러스입니다. 가격은 18,900원이었으며 10ml당 378원이었습니다. 파란색 보틀이 시그니처였던 구형 크커풀입니다. 현재 불스원 홈페이지에서는 단종이 되어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동일하게 도장면 직분사 후 코팅하고 두 번째는 타월에 분사하여 두 번 코팅했습니다. 향도 뉴 크커풀과 비슷한 편이고 습도가 높을 땐 작업성이 조금 신경 쓰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았습니다. 다음은 울티마 아크릴릭 스프레이 왁스입니다. 가격은 22,000원이며 이 제품만 미국 스타일로 650ml로 큰 용량입니다. 10ml당 338원으로 4개 제품 중 용량 대비 가장 저렴한 제품입니다. 광도와 슬릭함이 좋다고 알려진 미국 제품인데 일반인보다는 매니아층에서 많이 알려진 제품입니다. 내구성이 아쉽다는 평이 많이 있지만 크커풀과 비슷한 성격의 제품이라 함께 사용을 해봤습니다. 가장 오래전부터 판매하던 제품이라 후기를 찾아보니 4개의 제품 중 가장 많은 후기가 있었고요. 다른 왁스들과 다르게 버핑하면서도 느껴지는 슬릭감이 좋았습니다. 타월이 미끄러지듯 버핑이 되었고 작업성은 아주 쉬운 편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정보를 위해 앞으로 제작될 리뷰 영상에 점수를 매겨볼 예정입니다. 먼저 가격별로 점수를 매기고 코팅하면서 느낀 작업성 순서대로 점수를 체크했습니다. 슬릭감 테스트. 세차장 카드를 던져봐서 차이점을 체크했습니다. 가장 슬릭감이 좋은 건 아크릴릭이 제일 슬릭감이 좋았고 그 다음은 뉴 크커풀이 좋았습니다. 오로르 클라로와 구형 크커풀 제품이 비슷하게 슬릭감이 낮아 보였습니다. 광도 차이는 대부분 다 좋은 편이라 아주 미묘한 차이는 주관적으로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본판만 좋으면 모든 제품들이 다 상향 평준화된 느낌이 나는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광도만 본다면 아크릴릭이 아주 조금 더 쨍하고 날카로운 광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먼지 부착 차이가 있는지 밤에 살펴봤지만 중간에 코팅된 불스원 제품 두 개가 모두 비슷했습니다. 가운데 마스킹 테이프 자국이 뿌옇게 오염이 더 되어 있는 것 같아 코팅한 곳이 색감이나 오염이 덜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중간을 기준으로 우측편 두 개가 조금 더 뿌연 느낌이라 먼지나 오염이 더 되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29일 후 보로르 클라로 제품은 비딩 모양이 작은 편이었고 비딩 가격이 아주 좋진 않지만 네 개 제품들 중에서 제일 둥근 형태에 가까웠습니다. 뉴 쿠커폴이 클라로 제품보다는 살짝 덜 둥근 형태를 보였습니다. 구형 쿠커폴 제품이 뉴 쿠커폴보다 아주 미세하게 모양이 조금 더 일그러진 느낌이었습니다. 아크릴릭은 물방울이 큰 편이면서 비딩 모양이 낮고 뭉쳐진 모습이 보였습니다. 36일 후 세차하러 가서 바로 고압수로 프리어시를 해봤습니다. 오염물이 있는 상태라 물기들이 잘 흘러내리지 않고 뭉치면서 천천히 퍼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나마 오로르 클라로로 코팅한 곳이 물기를 잘 밀어내주고 시팅이 제일 빠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알칼리 프리머스를 1:10으로 희석해서 앞쪽 분무기로 분사했습니다. 6분 정도의 듀엘링 타임을 가진 뒤 흘러내리게 두고 알칼리 제품 사용 후에 내구성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군데 모두 전체적으로 물기를 더 밀어내지 못하고 머금으면서 천천히 밀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프리워시 전 고압수로는 오로르 클라로 제품이 가장 좋았었지만 알칼리 사용 후 급격히 성능이 낮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세한 차이지만 오로르 클라로와 아크릴릭이 더 물기를 잘 밀어냈고 가장 오랫동안 물기가 머문 곳은 뉴 쿠커풀이었습니다. 다음은 산성 퓨리피카를 1:10으로 희석해서 도포하고 약 3분 뒤에 파이어볼 하이드로 발수카 샴푸로 미트 세차를 했습니다. 알칼리 프리워시만 한 것보다는 발수카 샴푸의 영향도 있어서 그런지 물기가 조금 정돈되며 내려오는 느낌입니다. 세차를 모두 끝내고 물기가 없어지는 차이점을 보면 아크릴릭이 가장 물기를 잘 밀어냈고 그 다음은 구형 쿠커풀, 다음은 뉴 쿠커풀, 마지막으로 오로르 클라로가 제일 늦게 물기가 내려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압수 방향과 물의 양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 좌우 한 번씩 버킷에 물을 담아 물을 부어보았습니다. 고압수 테스트와 거의 비슷하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일 빠른 곳은 아크릴리가 제일 느린 곳은 오로르 클라로가 동일했지만 쿠커풀이 뉴 쿠커풀보다는 두 번 빨리 내려왔고 뉴 쿠커풀이 한 번 빠르게 물기가 내려왔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걸 보면 뿌리가 비슷한 거의 동일한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점수를 종합해보면 80점 만점에 클라로 제품은 54점, 쿠커풀은 56점, 뉴 쿠커풀은 57점, 아크릴릭은 62점이었습니다. 이로써 뉴 쿠커풀과 쿠커풀 차이점이 궁금해서 시작된 테스트에 최종 결론은 구형에서 신형으로 코팅 유효 성분이 30%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하지만 퍼포먼스의 큰 차이점은 적었습니다. 인상된 가격 2,000원은 슬립감이 소폭 개선되었으며 보틀 변경으로 인한 감성 업그레이드 비용과 최신 제조일자의 구매 이점 외엔 구형을 사용해도 비슷한 내구성과 발수 형태를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쿠커풀 제품 기준으로 봤을 땐 같은 근본 제품이라는 점이 보틀처럼 큰 변화는 아니었고 페이스 리프트 같은 리뉴얼이었습니다. 한편 SiO2 성분이 함유된 오로르 클라로 제품은 초기 성능은 뉴 쿠커풀보다 좋았지만 알칼리 제품 사용 후에 시팅력이 급격히 떨어지더니 3pH 세차를 하고 나니 거의 친수 같은 모습을 보여 4개 제품 중 SiO2 성분이 함유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내구성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외의 발견은 울티마 아크릴릭 제품이었습니다. 실 구매 가격은 4개 제품 중 가장 높은 22,000원이었지만 650ml로 가장 큰 용량입니다. 10ml당 338원으로 가장 저렴합니다. 거기다 4개 제품 중 가장 슬립감과 강도가 좋게 느껴졌습니다. 비딩 모양이 한국인이 좋아하는 초발수 형태는 아니지만 3pH 세차를 하고 나서도 다른 제품들보다 물기를 활수 형태로 내려가는 속도도 가장 빨라서 쿠커풀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 빌려서 테스트로 사용해본 아크릴릭을 저도 새로 하나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품절이 되었지만 재고떨이 가격인 6,600원에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실사용 테스트를 해보니 오래전부터 왜 인기가 있는 베스트셀러 제품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구매가만 보면 쿠커풀, 뉴 쿠커풀보다 높은 가격이지만 용량 대비 계산해보면 10ml당 불수원 구형 쿠커풀이 378원이고 아크릴릭이 338원으로 가격까지도 불수원보다 저렴한 제품입니다. 세차용품은 사용했던 사람들의 후기를 참고해서 제품 이미지와 성능이 평가되는 게 세차 시장입니다. 하지만 본인 차량에 직접 사용해보고 실제로 경험하면서 알게 되는 사실이 자신에게 맞다고 느끼게 됩니다. 다양한 제품들을 편견 없이 사용해보고 실제 사용하는 사용자의 환경과 조건에 맞는 제품을 알아가는 것도 또 하나의 세차의 즐거움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볼만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